네, 오는 2026년 7월부터 인천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진 재물포구가 신설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설 재물포구에선 지방의원이 7명으로 줄어들어 중, 동구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2군 9구 체제로 개편되는 인천시. 도시 성장에 따라 31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인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체제의 개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신설될 자치구는 재물포와 영종, 검당구 등 3곳. 특히 재물포구의 경우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져 신설됩니다. 그런데 재물포구가 생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물포구 의회 의원수가 최소 정수인 7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동구 의회 의원 8명과 중구 의회 3명 등 11명이 재물포구 의회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석 4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인천 중동구 의원들은 재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초의원 수의 감축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 신설될 재물포구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제대로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 기초의원 정수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를 비롯해 국회에도 대책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